그러니 바보야. 갔을 거 같아. 초록색. 야 이 새끼야. 어? 요즘 기동 씨가 제가 알던 기동이가 아닙니다. 이 녀석에게 여자가 생긴 거 아닐까? 원래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던 애가 향수를 뿌리고 돈도 없는 애가 피트를 걸었어요. 최근에 200만 원 주고. 그리고 요즘 복장이 요새 이제 슬랙스에다가 셔츠를 입고 다녀요. 오늘 일정을 보시면은 합정 스케줄 미팅? 스케줄이랑 하면 이게 좋은 사람과 좋은 자리 하는데 가는 거 아닌가요? 보통 그쵸? 왜? 얘들아. 그래서 오늘 내가 미행을 했지. 가 사진 좀 찍어주세요. 나간다. 근데 합정 스케줄 가신 거예요? 어. 나 언제 오세요? 좀 이따가. 언제요? 몰라. 중요한 미팅이야, 중요한 미팅. 나갔다. 야, 회사 내가 시키고 있을게. 어. 과연 이 새끼가 합정 스케줄 갈 때 아씨, 맞다, 맞다. 좋은 차를 타고 갈 것인가, 구린 차를 타고 갈 것인가. 긴장감이 감독님 순환입니다. 과연? 어? 얘들아 빨리 누가 사면 되지? 대현님 누가?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방금 누가 탔는데? 왜 무슨 소리야? 아니 방금 누가 탔는데 그걸 안 찍으면 어떡해요? 아니 누가 옆에 탔다고요. 탔다고? 이차 따라가면 되거든요. 저기 앞에서 따라가 주세요. 이차 따라가면 되는데. 여기 어디? 어, 진짜. 오, 우와. 저 사람 그거네. 이대일 소개팅했던 그 사람. 초록색 나무. 야, 근데 여자분이 키가 더 큰 것 같아. 증거를 잡으면 들어가자고. 물티슈를 줬어? 어, 두두님이 공기로 물티슈를 챙겨줬어. 아니 그건 매너가 좋아. 그건 센스가 좋은 것 같아. 어, 야, 분위기가 근데 무조건 약간 데이트 느낌인데. 뭔가 묘해. 저거는 여자가 호감일 때 가는? 어머머머, 머리 묶었어. 머리 묶는 거. 목덜미 보여주는 거. 아, 뭐가 있네. 존나 저거 무조건이다. 그치. 아, 연인 같아, 지금 뒷모습이. 아, 데이트한 거 같아. 그치.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단 말이야? 너 어떻게 희한히 냅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? 너 이거 맛있어? 왜 실망이 나? 너 뭐야 이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왜 그래? 지금 데이트 중이니? 아 미팅. 뭐 무슨 미팅? 야 내가 다 봤어. 왜? 밖에서 뽀뽀하고 너 다 찍어놨어. 덜어주고 아 먹으려고 했다 거주다가 계속 다는 거 제로 콜라 같이 나눠 먹고 그걸 보고 사귀는 사이는 아니구나 생각은 했어. 거저당했더라. 아 이분 일반인이죠. 아 카메라 좀 감춰줘 일단. 아 이상 유튜버잖아. 뒤중투로 잘 보고 있습니다. 일반인. 안녕하세요. 너무 예쁘시다. 혹시 성함이? 저 최수정. 아, 수정님. 예쁘시다. 나이는 몇 살이세요? 27. 27살. 너무 예쁘네요.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? 저 두 병? 오 소주 두 병이요? 얘 술 잘 먹어. 아 진짜? 제이야 우리 그 술로 먹는 거 안 될 것 같은데. 아 왜 온 거야 근데? 뭐 중요하냐고. 아니 야 그냥 진짜 미팅하고 있었어. 일 얘기하고 있었어. 너 맨날 미팅한다면서 이렇게 여기 이제 밥 먹으러 온 거였어? 아니 일 얘기하고 있었지 우리? 어 눈빛 교환? 어? 둘이 뭐야? 자 너 일단 나 따라와. 수정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. 나가. 망청이야 망하게 하지 마. 야 이 새끼야 나와. 여자 일으키지 마. 아 왜 왔어?
친구 있냐? 어? 아니 이새끼 미팅한다고 빨리빨리 기어다니던데 이러고 다닌 거였어? 아 그럼 진짜 오해야. 아 나 진짜 미팅이야 미팅. 무슨 미팅? 아 이제 같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해.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찰나지. 영화 봤어 둘이? 아 같이 영화 봤고. 와 씨발 끝났네. 눈 가려줬어 좀 스윗하게. 지금 대리 심문 중이거든요? 네. 웃지 마세요 지금! 지금 취조장이야. 알겠어. 스킨십 어디까지 했습니까? 스킨십이요? 손 잡았어요? 아니요. 허그? 뽀뽀? 백허그? 뭘 안 잡았어요. 팔짱? 팔짱이었어요. 어? 우리 영화 볼 때 눈 가려준 게 사실입니까? 아니요. 이거는 이걸로 한번 조금 싸울 뻔했는데 자기는 눈을 가렸대요. 근데 조용히 하라고 입을 막으셨거든요. 아, 누가 가려준 거래요? 아, 아니. 기동이가 고백한 적 있어요? 아니요. 할 것 같아요? 아니요. 살짝 할 것 같던데. 완전히 조만간 약간 어? 느낌이. 세하죠? 아, 그거 있나 보다. 약간 나올 때마다 고민되죠. 내가 일 얘기인 척 하면서 불러가지고 자꾸 이런 거 먹이고 이러니까 좀 이상하죠. 어, 그렇게 얘기하니까. 시인하십니까? 뭐야? 고백하려고 하는 거 시인하십니까? 언제나 고백할 것 같다는데? 다 들었어요? 어? 너 입으로 그 얘기를 했어? 아니 언젠가 언제나 고백할 것 같아서 느낌이 쎄하다 부담스럽다. 아이 얼굴 빨개졌는데? 어디가 빨개져? 어, 빨개졌는데? 야 여기 진짜? 빨개졌는데? 엄청 빨간데? 눈도 잘 못 쳐다보는 것 같은데요? 어 시선 잃었다. 5초 쳐다봐봐. 수정이 먹던 거 체하겠네. 체하겠어 지금. 왜 체한 건 없자게. 그니까 희연이 체한 건 없자고. 아니 근데 희연이랑 대할 때랑 너무 다르다. 희연 씨 아세요 혹시? 네. 둘의 어떤 거 같아요? 둘의 지금 관계가? 그냥 제가 본대로 네. 그분이 많이 좋아하는 거 같은. 희연이 아니 수정이가 그 나랑 둘 있을 때 사실 희연 얘기를 하긴 했어. 아 진짜? 어. 뭐라고? 걔 족밥인 거 같은데? 그 얘기 하던데? 희연이 무시하지 마세요. 우리 희연이 이렇게 무시. 그래? 걔 족밥인 거 같은데 이런 얘기. 내 기억이 잘못된다. 그 희연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닌가? 아 그거 아직 비밀이야. 아 둘 다였나? 비밀이라. 내가 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. 희연이 아, 너를 희연이가? 별로 안 좋아한다. 맞짝 뜨려고 한다고 했더니 몇 살이야? 이러더라고. 한 24살 때. 귀엽네. 그냥 이러더라고. 그건 있어.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. 똑같은 왜? 말이. 말투로. 왜 아니 그랬잖아. 안 그랬어? 아 똑같은 말이긴 한 아니 그랬잖아. 아니야 중요한 건 그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? 했어요. 했으면 됐습니다. 아 그럼 됐습니다. 더 이상 안 들을게요. 네. 너네 수정이 처음 보지? 어. 어때? 너무 예쁘지? 존나 예쁘지? 너네랑 다르지? 같은 회사에서 나오셨어. 야. 아 이거 나 비교를 해 애들이랑. 너무 예쁘면 무슨 기분인가요 지금? 하얀 비결이 뭔가? 번호 몇 번 따요? 번호 몇 번 따냐? 잘 많이 안 따는데? 강남 나가면 몇 번 따요 번호? 한 번 나가면? 두 번? 찬나는? 아 살면서 두 번? 밥 먹고 둘이 원래 어디 가기로 했어요? 곱창 먹으러 가자고 했지. 아 맞네. 아 곱창? 얘들아 이제 먹었으면 가. 아 왜 이렇게 급해? 뭐 해야 돼? 아니 우리 또 뒤에 일정 있어. 곱창? 곱창 지금 굽고 있어 혹시? 영화 예매해놨어. 영화? 무슨 영화? 와! 와! 와 뒷좌석 가야겠다. 무슨 영화? 어디서 봐? 뒷좌석이 없는 영화관이야. 프라이빗 영화관 아니야? 자동차 영화관이야? 뒷자리 커플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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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이렇게 뚫려있는 거? 내 자리만 있는 거. 아 아예 내 자리만 있는 거? 우방가? 헌트. 헌트 내가 오늘 사냥하겠다. 아니 그래서 지금 영화를 보겠다는 거? 당당하게? 아니 무슨 상황이지? 정당해 너무. 우리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거 아니야? 뭐가 좀 잘 만나요. 이렇게 가야 되나? 잘 만나세요 이렇게 하고? 어 가 이제 다음에 가야 돼. 나쁜 새끼. 희연! 희연! 뭐야 괜찮아. 왜요? 괜찮아. 희연 미안해. 아니 보고 왔어요? 마지막 가는 길 막지 못했어. 괜찮아. 아니 보고 왔냐고요. 마지막 가는 길 막지 못했다고. 오빠 미안해. 뭐야? 지금 영화 보러 갔다고. 지금 4-5명만 있는 영화관 프라이빗 영화관에. 4-5? 침대? 어? 침대?
침대 말고. 아, 영화관. 프라이빗 영화관. 그거 끝나고 이제 곱창 먹으러 온대. 곱창 먹으러. 아, 그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. 2대1 소개팅 나왔던 그 사람. 아, 맞아 맞아 맞아. 신혼 줄 봤어. 많이 예쁘다. 그 시현이 싫어하는 사람. 언제 싫어해. 희연 근데 주둥님이 그랬대. 네? 귀엽네 희연. 희연 씨가 몇 살? 24살? 귀엽네. 아, 그분은 몇 살이죠? 27. 아, 있네. 아,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정확하게 뭐 관계가 딱 결정된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? 아니, 둘이 영업으로 가는 거. 근데 그 몇 시 들어오시지? 안 올 거 안 올 건데? 아, 오늘 몇 박이에요? 아, 근데 뭐 저랑 같이 살기로 해가지고. 살기로 했다고? 살기로 했다고? 영화.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? 살기로 했어? 너 처음 듣는데? 정말 이게 되게 이거 외국 드라마예요? 이름이 진지하네. 뭐야, 방금 일어났어요? 잘 지내봅시다. 네. 장난 장난.